오늘 여러분하고 저는 우리 아이디어를 내는 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. 네. 여러분이 종종 아이디어들을 냅니까? 사람들이 아이디어면 좋다는 걸 알고 있고 네. 창의력이면 좋다. 네. 그 상상력. 상상력을 가지고 성공하는 거예요. 네.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. 네.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. 우리는 학교 다니면 기억력을 좋아야 시험을 잘 쳤죠. 네. 시험 치는데 좋은데 네. 뭔가를 하는 데는 상상해가면 하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요. 그걸. 그런데 네. 뭐 때문에 그걸 안 써먹었어요. 아. 오늘 그걸 뚜껑을 열고 써먹는 걸 연습하라고 네. 그래요. 네.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화합해 주니까 아주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네. 지금 여기 지금 저쪽 한번 보세요. 도형이 지금 나와 있죠? 네. 이 도형, 이 네. 다섯 가지 도형 중에서 네. 잘 보면은 나머지 네 개 도형하고는 이건 다른 도형이다. 네. 이런 도형을 찾아보세요. 몇 번입니까? 2번. 네. 네. 3번. 자, 2번이라고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. 2번이요. 아, 돌아보세요, 여러분도. 누가 2번이요? 이 정도면 압도적이군요. 2번이 정답입니다. 아~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죠. 아, 그렇게 어딨어요. 그러나, 그렇게 그러나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죠. 1번이라고 혹시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? 1번. 그럼 아까 3번 있었어? 3번? 네. 왜 3번입니까? 특이하니까. 그때 어떻게 특이하니? 우리가 못 보던 이 도형. 뭐가 쏙 들어갔지? 네. 뭐 설명하기 어려울 것도 없어요. 네. 쏙 들어간 거. 네. 그런 건 없죠. 쏙 들어간 거. 네. 확실합니다. 정답입니다. 아~ 예, 3번이 정답입니다. 왜? 쏙 들어갔잖아요. 네. 다른 거 없죠? 네. 근데 왜 2번이라고들 하셨나? 너무 생각이 깊어서요, 사람들. 다른 건 동그랗게 원이 있는데 이건 직선과 직선으로만 돼 있죠? 네. 정답입니다. 축하합니다. 박수 한번 해주세요, 박수. 네. 근데 지금이라도 1번 생각한 분이 있어요? 그러면 4번 생각한 분이 있어요? 그러면 4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?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네. 우리가 뭘 했어요? OX 네. 아니면 사지선다형 그랬죠. 네. 하나를 찾으라. 네. 그러면 하나를 찾았죠. 네. 하나 찾고 나면 나머지는 모두 오답이야 되죠. 그래서 어디 가서 하나를 찾으시오라고 안 해도요. 네. 하나씩 찾는 버릇이 생겼어요. 네, 맞아요. 네, 맞습니다. 여러분들 제가 찾으라고 했더니 몇 개씩 찾았어요? 네. 네. 하나씩 찾았죠.